진짜 실감이 안 나요. 춤추면 이제 뼈저리게 느끼겠지? 오늘은 골드 첫방 날이에요. 와. 되는 거야? 어? 뭐야? 근데 이 정도면 잘 친 거야. 나도 해볼래. 왜? 해봤지. 막내도 했는데. 754m요. 잘했죠? 물주먹 간다! 어? 뭐야?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잖아. 아 진짜 나한테 안 돼. 아 나 비켜 비켜 나 비켜. 유나가 잘했어. 산업을 하고 지금 생방 준비하러 왔습니다. 맞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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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제 그 받았잖아요. 오 그치 골드. 저 이제 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시리키리. 오 귀엽다. 저희 사진 굉장히 좋아해요. 뭔가 이번에 자켓 찍을 때 좀 표정을 다양하게 써보려고 이것저것 막 눈알도 굴리고 뭐 하고 해봤는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이거 그래? 진짜? 고마워.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짜잔! 너무 예쁘다. 이 보조밧데리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고요. 이번에 센티몬과 콜라보를 했습니다. 어? 이게 내 거다. 이게 그러면 열쇠고리지. 어, 내가 열쇠고리. 짜잔! 검은 하트! 이거 제 거입니다. 다음 주 차기 한번 해봐요. 제가 지금 팬분들 편지를 읽었단 말이죠. 편지를 이만큼이나 보내줬어. 편지 안에 너무 귀여워. 한복 입은 깽이도 있고.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? 팔풍기 때만 찾아먹는 샐러드. 음악 방송하면 계속 다음날 얼굴 써야 될 일도 있으니까 뭘 먹어도 약간 붓기가 쉽더라고요. 그래서 팔풍기 때 저희는 샐러드를 가장 많이 시켜먹습니다. 제가 메뉴를 못 드린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딱 매니저님이 센스있게 닭다리살 이렇게 주문해주셨어요. 저희 매니저님은 항상 유나가 답이 없으면 뭐라도 시켜놓으세요. 유나가 써. 어? 저 뭐 시켰는데 왜? 유나 거 뭐 심치 몰라서 시켜놨어요 이러고.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. 나이스한 팀입니다. 첫 방을 그래도 녹화를 끝내니까 뭔가 후련하다요. 저희는 아침에 산업을 했고 이제 생방만을 앞두고 있습니다. 예상은 했지만 예상만큼 숨 잡고 우리 미찌들 앞에서 그렇게 약간 숨찬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엔딩 끝나고 제 차례까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. 서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무릎을 잡고 이렇게 뭐 하고 싶어? 이렇게 쉬었어. 나 상관없어. 미안해. 춤 할까? 그래. 근데 이것도 내가 빵을 참을 수 있는 그게 있어서. 근데 과자는 우리 앞에서 과자 맛있게 먹자. 너무 맛있다. 과자는 뭐가 있어? 딱 보면 먹고 싶어요. 난 오히려 그냥 오리지널 크루아상이랑 해줬다면 좋지. 너무 맛있다 이거. 잠시 내일 소금빵 가져와서 유혹해보자. 아, 잘하고 있는 애 왜 이렇게 유혹시켜? 망가뜨려 주겠어. 그러니까 우리만 먹을 수 없지. 그래서 밥 열심히 먹잖아. 좀 쑥스러워. 근데 이게 말했잖아. 생각보다 입으니까 말했잖아. 근데 아니야. 근데 류시나 이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입은 거보단 나. 진심으로 시끄러워. 이 문제 1패. 전혀 위로 되지 않아. 기막힌 순간에 낯설고 신비한 그런 감정을 골드로 빗대어서 표현한 곡입니다. It's like two. 1방? 안쪽에 첫 방 끝! 첫 방 끝! 미찌들이 오늘 되게 많이 와줬어요. 맞죠? 그래서 최고 된다. 그리고 응원법도 아주 저 감동 먹었어. 골드! 할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달까. 고생했어 미찌. 또 집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.